자, 이렇게 늦은 점심을 이제 저희 안녕하세요.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가요? 자, 오늘도 누르모는 전라북도 무주군을 찾아왔는데요. 자, 무주군 오지를 찾아서 오늘도 힘차게 영마차와 함께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정말 오늘 날이 뜨끈뜨끈합니다. 이곳에도 지금 영상 31도를 찍고 있는데요. 여기가 산 이름은 없는데요. 상당히 조금 높은 산 정상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금강변에서 지금 출발하여 인도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이것저것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곳이 지금 알 수 없는 산 능선입니다. 능선이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온 만큼을 더 달려가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는 승용차도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임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곳이 이제 넘어가면은 또 그곳이 금강변인데 지금
내려가면서 영상에 담아볼 텐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주 쪽을 여행하시는 길이 있으면은 여기는 보니까 끝까지 이제 달려봐야 알겠지만은 승용차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임도를 좋아하시고 또 고즈넉한 이런 산길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꼭 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런 작은 정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 정말 멋지네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전경을 좀 보고 더위를 좀 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조망이 아주 좋네. 오늘도 긴 임도를 노르모와 함께 탐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임도는 끝까지 이렇게 탐사를 해보니까 승용차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중간중간 넓은 또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오면은 여기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가 있어가지고 그 정자에서 마지막으로 쉬고 여기 내려오면 되겠네요. 무주업 대차리 약천사 쪽에서 해발 약 400m 산을 넘어서 달려왔는데요. 지금 이곳은 반대편 읍내리 내도교 앞인데요. 이곳에 또 어죽을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오느라고 허기도 지고 하는데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음 촬영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임도를 여행하시게 되면 넘어오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누르면 들어가서 정심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금강변인데요. 여기가 아주 강나루라고 해갖고 어중 매운탕 도리뱅뱅이를 아주 잘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곳이 또 얼마만큼 맛있는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인도를 탐사하고 넘어오면서 식사를 딱 하면 좋겠다. 그죠? 맛있다. 기대가 돼요. 봅시다. 이곳에서 마지막 임도 탐사를 끝내고 이제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문을 한 어죽이 나왔는데요. 자, 어죽을 한번 맛을 보고 또 다른 촬영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점심을 이제 저희가 어죽으로 때웠습니다. 오늘 무주업 여기가 금강 내돌이라는 곳인데요. 임도를 탐사를 했습니다. 정말 임도 이곳은 승용차로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임도이고요. 또 넘어오면서 정자도 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흙이 지면은 바로 넘어와고 도착하자마자 여기 강나루라는 또 맛있게 하는 어죽집이 있네요. 여기 어죽집에서 또 어죽 한 그릇 먹고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면 정말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노르북TV였습니다.